안녕하세요. 잔잔바리 미용 채널의 궁다런입니다. 오늘은 생애 첫 파마를 해보겠다고 눈알을 찌를 때까지 머리를 길러오신 고객님을 메이크오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렇게 M자MI이신 고객님들은 앞머리를 짧게 자를 게 아니라면 5:5 또는 6:4 가르마를 타는 에지펌을 해주면 맞박을 뒤집어 까고 다니지 않는 이상 M자 이마 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. 와인딩은 M자를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각도를 눕히지 않고 90도로 들어서 와인딩 해줍니다. 두 번째도 세로에 가까운 사선 슬라이스를 떠서 각도 들고 와인딩. 꿀깡. 고객님이 생애 첫 파마라 절대적으로다가 빠글빠글하게 컬이 걸리면 트라우마가 생겨 두 번 다시 펌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아줍니다. 이런 분들은 빠글거리는 것보다 빨리 풀려도 느슨하게 와인딩 해주는 게 좋습니다. 느슨하게요. 가르마선의 갈라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로 와인딩은 딱 한 단만 진행합니다. 그리고 제가 손목에 차고 일하는 파마와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. 혼자 파마할 때 저 녀석만 있어도 파마 쉽게 끝낼 수 있답니다. 세상 참 좋아졌어요. 저런 것도 다 있고, 그쵸? 자, 왼쪽도 마찬가지로 얼굴 방향으로 각도를 들어서 와인딩합니다. 간혹 제가 사용하는 팩이 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. 있어 보이고 싶어서 밀 파우더와 펌제를 믹스한 거라고 하니까 인터넷에 밀 파우더라고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온다고 어디서 구매해야 되냐고 끈질기게 물어보셔서 가르쳐 드렸답니다. 그때 그 허무해야 하는 목소리란 미용은 센스인데 말이죠. 이 영상을 보시는 궁둥이 여러분들 중엔 물어보시는 분은 없겠죠? 미용은 뭐니뭐니 해도 센스가 쩔어져야 성공할 수 있답니다. 센스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세요. 뒷라인도 자연스러운 컬을 위해 두 바퀴 와인딩합니다. 몇 바퀴요? 두 바퀴. 라인은 더 자연스럽게 한 바퀴 반만 와인딩합니다. 백사이드도 한 바퀴 반 와인딩 하는데요. 백사이드는 볼륨이 살면 찐따처럼 보일 수 있어서 각도를 들지 않고 와인딩 해줍니다. 와인딩이 끝나고 밴딩 자국 생기지 말라고 꼬지까지 해서 마무리. 열처리는 12분, 자연 10분, 중화 7분 받습니다. 결과를 볼까요? 짜잔! 어때요? M자 이마처럼 안 보이고 아주 이쁘죠? 이런 게 미용하는 참맛입니다. 참맛. 지금까지 미용을 사랑하는 궁다런이었습니다. 연습만이 살 길이다. 안녕.